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참 존경하는 경주의 어르신 한 분이 계셔요. 지금 구순을 넘기시고 이렇게 그 구순에 맞춰서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네요. 그래서 정말 그 저도 아직 구순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있네요. 저는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대부분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라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왕언니 되어보기는 진짜 제가 왕언니가 될 줄은 몰랐어요. 진짜 완전히 그 상노인 같은 왜 그러냐면 이 기계를 잘 모르잖아요. 기계치이다 보니까 일일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말 배우듯이 글 배우고 말 배우고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듯이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. 여기 들어와 보니까 터치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점세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. 안내 글이 자세하게 그 화면 안에 빼곡이 있는 게 아니고 점을 세개 눌러야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톱니바퀴를 눌러야 된다든가 이런 그 기호학에 대해서 제가 그 공부를 좀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나온 이런 기호들을 제가 그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말 배우는 거 유치원에 들어가면 뭐 기역니은 배우잖아요. ABCD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유튜브 세상에 새로 태어났다는 각오로 제가 이제 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이구 조금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많아요. 많지만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겠지 이러면서 제가 많은 그 이해를 받으면서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정말 어르신, 구순을 넘으신 어르신인데, 옛날에는 이렇게,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. 아이고. 옛날에는 이렇게 또 시의원님도 하셨어요. 옛날에 젊으실 때는. 예. 그런데, 이 어르신이 방금 전에 이제 잠시 다녀가면서, 인생 이야기 조금 이제 길지 않지만 좀 잠깐 하고 가셨는데,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했으니,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세상 살다 보면, 좋은 일, 나쁜 일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, 기왕이면,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게, 나쁜 일 당연히 있어요. 살다 보면, 저는 그래요. 7대 3? 7은 좋고, 3이 나쁘다. 왜냐면 저는 대체로 다행히, 제 생각에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. 제 생활이나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. 근데, 아무리 만족한다 하더라도 7대 3 정도? 7은 좋고, 3 정도는 항상 감안해야 되겠더라고요. 아, 이 3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, 그 삶을, 공부 삼아 또는 교훈 삼아, 다시 7 쪽으로, 옮겨오고, 또 그러다 보면, 살다 보면 또 3이라는 또, 안 좋은 일또 발견하게 되거나 만나게 돼요. 그럼 또 이거 해결하고 또 다시 이제, 7쪽으로 넘겨버리고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밸런스를 7대 3으로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왜냐하면, 이 지구가 7은 물이라고 하니까, 예. 그래서 7대 3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. 바다, 물이 7이고, 이쪽, 우리 그 살고 있는 땅이 이제, 3이라고 하니, 그러고 보면, 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. 야채와 고기를 7대 3으로 먹거든요. 7은 야채, 3은 고기.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어요. 반반하기엔 좀 그렇고, 한 7대 3으로 하니까 아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7대 3의 법칙? 저 혼자 정해놓은 그 법칙에 따라서, 살아가고 있어요.